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103위 한국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여러 나라 곳곳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한국 순교자 축일에는 동질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순교자란 그리스도로 마르투스 진리의 증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하는데 순교자들은 그 인간의 본능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언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순교자들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진리 앞에 돌아서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우리보다 앞서 사셨던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다시 회심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기,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불충실한 잘못을 반성합시다. 주님을 기리하여
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좋은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맡겨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을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에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령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벌어들인 듯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오게 될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순교자를 조상으로 주신 하느님께 우리의 청을 드리도록 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공동의 집인 이 지구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모든 생태계가 균형 있게 성장하여 온 세상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영명축일을 맞이한 우리 수도원의 안호영 베드로 신부와 이윤인 요한 신부가 언제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굳게 지키며 기도와 봉헌의 삶을 충실히 살며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전하는 수도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며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도록 용기를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들이 바치는 기도와 저희 마음속에 담고 있는 바람 또한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정부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맡가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선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임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 옷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죄를 보내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들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에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시하게 하소서. 지성의 나그네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성부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의 무지 아래 주님을 모시기 약하시겠사오다.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건강하리라.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주기를 지내며 용사들의 염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내일은 우리 고유한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아침 7시 30분에 거행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